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은 형들을 만나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시중 드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라 명하지만 그가 큰 소리로 울며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고백했기에 이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바로에게 요셉은 아버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렇게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그에 합당하게 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 정착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일가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었고 죄수였습니다. 그를 총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의 가족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 또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의 가족의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애굽에 거하는 사람에게 요셉은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마땅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 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그의 가족을 환대하고 기뻐한 것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 우리 역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보게통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요셉의 가족은 요셉을 통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그의 수고와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낸 후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기근의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풍요를 누린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세상 앞에 성도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직하게 하시고 더욱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진실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통해 누리는 이 풍요와 복락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